비대면 시대 다시 주목받는 운동 걷기. 매일 생활하고 이제 걷고. 하지만 무조건 많이 걷는다고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닌데. 뒤틀린 자세, 잘못된 걸음은 오히려 병을 부를 수도 있다. 무작정 걷기 운동을 하면 약이 아니고 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몸을 살리는 걷기 혁명. 보폭 10cm 넓혀 걷기. 에너지 소비량 증가시키고 근육량 늘려주고 자세 바로잡고. 보폭을 10cm 넓혀 자세를 바로잡고 건강을 향해 걸어가라. 운동의 강도를 조금 더 높이고 에너지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싶다면 10cm 정도 보폭을 조금 넓혀서. 에너지 소비를 높이고 운동 효과를 얻으려면 먹지 말고 걷기만 해야 할까? 제일 중요한 건 다이어트가 아니고 건강이거든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먹고 어떻게 걸어야 할까? 운동과 식이요법 두 개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적절하게 식사를 해주시면서 운동을 병행을 해야. 똑같은 양을 먹으면서 걷기 운동을 해도 운동 효과를 보는 방법은 따로 있다는데. 보폭을 넓히는 그런 걷기 운동을 하면서 섭취 열량은 줄이더라도 단백질 섭취량은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굶지 않고 먹으면서 건강을 지키는 걷기 운동법. 지금 그 실천 비결이 공개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운동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건강 유지도 걱정입니다. 지난 5월과 7월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맞춰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걸음 하나 살려라 10cm 더 시리즈를 방송했습니다. 간편하게 혼자 할 수 있으면서 운동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보폭 10cm 넓혀 걷기 운동인데요. 새로 개발해 소개해드린 스마트폰 걷기 운동 앱 걸음 하나 살려라가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과 캐나다, 호주에서도 다운로드되면서 누적 다운로드 수가 15만 건이 넘었을 만큼 많은 분들이 보폭 10cm 넓혀 걷기 운동에 큰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걸음 하나 살려라 10cm 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걷기 운동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생활 습관 함께 생각해 봅니다. 1977년 데뷔 이후 43년째 활동 중인 가수 장은숙 씨. 공연이 많이 없는 최근은 부쩍 더 건강을 챙기고 있다. 1980년대 국내 정상의 인기를 누렸던 장은숙 씨. 그러던 중 일본에 진출, 25만 장 앨범 판매 기록도 세웠다. 이후 일본과 국내 활동을 병행하며 양국을 자주 오갔던 장은숙 씨. 그런데 10여 년 전부터 심한 피로를 느꼈다. 비행기 안에서 자는 사람이 아닌데 왔다가 이제 비행기를 타면 2시간 동안 그냥 쿨쿨대고 자는 거야. 아, 이건 좀 내가 좀 이상하구나. 너무 피곤에 쌓여 있구나. 건강이 걱정된 장은숙 씨는 우선 편식하던 습관을 버렸다. 균형 있는 영양 섭취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양소의 식재료들을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먹는 음식을 바꾸고 틈날 때마다 걷기 운동을 해온 지 10년. 이젠 누구 못지않은 체력을 자신한다. 코로나19로 모든 일정이 취소됐지만 결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장은숙 씨. 몇 시간을 내쳐 연습해도 지치지 않는다. 비결은 걷기 운동. 관리를 아주 잘하세요. 운동을 아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웬만한 거리는 이렇게 걸어서 다니시고 건강의 비결이 아무튼 걷기 운동을 많이 하셔서 다른 분들보다는 좀 좋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젊어서 걷기를 싫어했던 장은숙 씨. 이제는 틈만 나면 걷기 운동을 하러 나선다. 걸으면서 느끼는 상쾌함을 알기 때문이다.
자세에도 신경을 써서 보폭은 넓게, 그리고 상체는 꼿꼿하게 세워서 걷는다. 예전에는 조금 이렇게 움츠렸어요. 네. 무대에서도 조금 마이크를 들어도 좀 뭔가 이렇게 저는 의식을 전혀 못했거든요. 주위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도저히 고쳐지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걷기 운동 이렇게 고개를 또 반듯해 지기 시작했어요. 넓은 보폭을 만들면서 걸으니까 처음에는 제가 아팠거든요. 좀 다리가 근육도 좀 없는 것 같고 근데 이걸 넓혀서 걷다 보니 여기 근육도 많이 생겼어요, 지금. 10여 년 지속적인 걷기 운동으로 몸은 물론 마음가짐까지 달라졌다는 장은숙 씨. 부정적인 생각은 줄어들고 모든 일에 적극적인 자세가 생겼다.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네. 걷기를 하면서부터 저의 인생관 좀 크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삶 자체가 좀 많이 좀 바뀌었어요. 올림픽 금메달 획득, 세계 선수권 우승. 대한민국 탁구 역사를 새로 쓴 탁구 여왕 현정화. 현정화 씨는 현재 실업 탁구팀 감독이다. 그런데 요즘 걷기 운동에 빠져 있다. 도보로 25분 거리, 출근길을 15분 만에 걸어서 간다. 제가 좀 빨리빨리 이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어딜 가야 되면 빨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걸을 때 이제 빨리 걷는 편이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걷거나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걷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약간. 현역 선수에서 은퇴하고 한동안 운동을 끊었던 현정화 씨. 그러다 몸에 이상을 느꼈다. 자꾸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쉴 때 계속 소파하고 나하고 한몸이 되는 네, 그런 느낌? 모든 게 약간 좀 의욕이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시작을 하고 나니까는 훨씬 좋아요. 그래서 약간 좀 가까운 거리들은 되도록이면은 차 안 타고 그냥 걸어가고 그러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 걷는 방법도 공부했다. 빨리 걸으려면요. 땅을 다 디뎌야 돼요. 예, 뒤꿈치부터 이렇게 쫙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땅을 디뎌야 이렇게 많이 잘 나가거든요. 예, 탄력 있게 걷고 싶으시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다음에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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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기를 하려면 잘 하려면은요 등을 펴야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세가 좀 많이 이렇게 펴지는 느낌이 좀 들고 또 제가 사실 이제 탁구 하시는 분들이요 등이 많이 굽으셨어요. 어깨를 좀 이렇게 웅크려서 이렇게 운동을 늘 해야 되니까 어깨가 이렇게 말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이나 그런데 어깨 쪽에 약간 통증이 계속 있어요.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고 걷고 하다 보니까 자세가 많이 교정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목이 그렇게 많이 아픈 것 같지 않아요. 탁구단 훈련 시간. 그렇지, 짧게. 짧게. 쉼 없이 선수들을 채근하는 현정화 감독. 그만큼 갖고 있어야지 다음 침침.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지만 무한 반복이 실력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 절대 그냥 넘기지 않는다. 점심 시간. 채소를 좋아하고 양을 적게 먹는 편인 현정화 감독. 이전에는 고기보다 채식을 선호했지만 얼마 전부터 고기도 먹기 시작했다. 몇 년 전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나서부터다. 병원에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을 때 골감소증이 시작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정말로 육류를 일부러 먹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골감소증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도 없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세 번 체육관에서 개인 운동을 하는 현정화 감독. 마지막 코스는 항상 걷기 운동이다. 보통 사람은 뛰어야 할 만큼 빠른 속도. 보폭은 넓게 걷는다. 그가 걷기를 기본 운동으로 실천하는 이유는 뭘까? 오랫동안 할 수 있거든요. 뛰는 거는 그렇게 오랫동안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지속적으로 걷기를 하신다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걷기의 효과에 대한 여러 연구를 종합 정리한 메타 연구에 따르면
걷기 운동은 누구나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운동으로 어디서나 실천 가능하기 때문에 신체 활동 부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기본 운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프리카 초원입니다. 야생동물들이 무리지어 여기저기 걷고 있는데요. 그런데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한 마리도 비만인 상태의 동물은 없습니다. 과연 비결이 뭘까요? 이곳에선 사자가 얼룩말과 나란히 물을 마시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먹이사슬 관계지만 사자는 사냥할 때가 아니면 다른 동물들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만큼 움직일 힘이 비축되면 본능적으로 더 이상 먹지 않는 식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불필요한 열량을 체내에 비축하지 않고 섭취한 열량은 움직임을 통해서 대부분 소모하게 됩니다. 다른 야생동물들도 마찬가지죠. 야생동물에게는 없는 현대인의 고민,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걷기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대학병원 소아내시경센터, 치료내시경 시술을 진행하는 류지근 교수. 내시경으로 병변을 보면서 다양한 장비를 삽입, 조작해 시술하는 최장담도 분야의 첨단 시술이다. 점심시간. 류지근 교수가 찾은 곳은 병원 체력단련실. 이곳에서 1시간 동안 걷기 운동을 한다. 거의 달리기 속도에 가까운 시속 7km에 경사도 17도로 맞춰 1시간을 꼬박 걷는 류지근 교수. 점심 식사는 안 하시고? 네, 아니에요. 네. 하루 한 끼 저녁만 먹죠. 1시간 운동하면 7km인데 그 정도 운동하면 거기다가 하루 한 끼 먹으면 살이 찔 수가 없고 성인병이 생길 수가 없어요. 몸에 칼로리가 축적될 수가 없으니까 당뇨도 안 생기고 지방간도 안 생기고 고지혈증도 안 생기고. 그는 10년째 이런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체중도 계속 62kg을 유지 중이다. 그거는 이제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죠. 사람이 계속 세 끼를 먹던 사람이 갑자기 한 끼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끼를 줄인다고 줄이다가 그게 괜찮으면 그다음에 한 끼를 줄여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비법은 탄수화물을 안 먹어야 돼요. 단백질만 먹으면 하루에 한 끼 먹어도 돼요. 왜냐하면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요. 그러면 때 되면 혈당이 떨어져요. 그럼 흡착이 막 80에서 100대요. 그러면 저혈당 증상이 있죠. 근데 단백질을 먹으면 혈당이 조금밖에 안 돼요. 그 차이가 얼마 안 나서 함께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정확히 1시간을 걷고 멈추는 류지근 교수. 출퇴근길이나 이동시에도 틈만 나면 걷는다. 오늘 점심시간까지 이미 2만 3천 보를 넘게 걸었다. 뛰는 걸 이렇게 뛰면 이거는 무리가 돼요. 일단 심장에도 무리가 되고 결국 맥박수거든요. 운동을 무리하게 하면 맥박수가 뛰어요. 근데 이렇게 걷는 거는 맥박수가 많이 안 올라가. 그다음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관절이에요. 무릎에 무리가 와요. 뛰면 이게 체중이 부하가 걸리잖아요. 지금 걷는 거는 체중 부하가 거의 안 걸려요, 지금. 다시 오후 진료 시간. 진료가 시작되면 잠시 쉴 틈도 없이 계속해 환자를 진찰해야 하는 류지근 교수. 걷기와 1일 1식 식습관은 이런 바쁜 일상 가운데 찾아낸 그만의 운동법과 식습관이다. 잘 되면 보통은 그 다음 날 퇴원하실 수 있어요. 총 먹는 양을 저는 줄이기 위해서 또 내 의사라는 이 직업이나 환경상 그 시간이 저녁밖에 없기 때문에 대안책으로 그렇게 먹는 거지 하루 세 끼를 조금씩 소식해서 먹는 사람보다 이게 좋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저의 생활, 직업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택한 거예요. 제 몸에 맞는 방식을. 퇴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항상 한두 개 정류장 정도는 꼭 걷는 류지근 교수. 그러기 위해 출퇴근 때는 항상 운동화를 신는다. 보폭은 넓게, 속도는 빠르게 걷는다.
오늘 저녁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외식을 하기로 했다. 하루 한 끼 먹는 식사는 대부분 지방이 적은 고기와 채소를 먹는다. 고기 크기는 되도록 작게, 채소는 되도록 많이 올려 먹는다. 몸에 좋은 걸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유지곤 교수. 내 몸에 나쁜 걸 피해야 돼. 몸에 나 음식 중에서 목에 나쁜 거 있잖아. 아주 지방질 너무 많은 거나 방부제 들어간 거. 오늘 하루도 3만 보를 걸은 류지곤 교수. 걷기 운동과 식사에 대한 그의 생각은 의외로 단순하다. 먹고 싶으면 운동을 해야 그 먹을 자격이 생긴다. 그 생각을 딱 가지면 돼요. 운동이 없이는 먹는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중년의 피 실험자 16명을 대상으로 걷기 운동 효과를 연구한 결과, 걷기 운동과 저칼로리 식이는 모두 비만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었는데, 기초 대사량과 신체 활동량을 고려해 식이 제한과 섭취가 이루어지면 조금 더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상의 활동과 걷기 운동에는 어느 정도 에너지가 소모될까? 60대의 피 실험자와 함께 휴대용 호흡가스 분석기를 이용해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휴대용 호흡가스 분석기의 원리는 무엇일까? 인체에서 산소를 얼마만큼 섭취하는가를 측정을 하는 것인데요. 이 산소 측정량이 곧 근육에서 얼마만큼 에너지를 일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간접적으로 저희가 에너지 소비량을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앉은 자세로 이루어지는 일상 동작의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고, 그다음 선 자세로 이루어지는 일상 동작, 그리고 온몸을 사용하는 일상 동작, 마지막으로 스트레칭의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했다. 실험 결과 에너지 소비량이 커지는 순서는 TV 시청과 같은 앉은 자세의 일상 동작, 그다음 설거지 같은 선 자세의 일상 동작, 세 번째는 스트레칭 같은 맨손 운동, 마지막 걸레질 같이 온몸을 쓰는 일상 동작 순으로 나타났다. 걸레질은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큰 일상 활동인 것이다. 그다음 야외에서 걷기 운동별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해 다른 일상 활동과 비교해 보기로 했다. 보통 걷기와 보폭 10cm 넓혀 걷기. 측정 결과 보통 걷기는 스트레칭과 비슷한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냈고, 보폭 10cm 넓혀 걷기는 걸레질과 비슷한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냈다. 보통 저희가 이런 속도로 걸을 경우에는 최소한 30분 이상, 1시간까지도 지속 가능한 반면에 걸레질 같은 경우에 이 정도로 하시면 뭐 10분 이상 하시기가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운동 측면에서는 걷기가 훨씬 더 유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강도별 신체 활동을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는데, 보폭 10cm 넓혀 걷기 운동은 고령층에게 유익한 중강도 활동군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고강도 운동을 짧게 하는 값이나 중강도 활동을 조금 길게 하는 거나 결과치는 같거든요. 걷기 중에서는 조금 에너지 소비량이 있고 그런 근육을 사용하는 파워워킹 또는 뭐 10cm 보폭 넓히는 거, 그것이 권장되는 것입니다. 인체 에너지 소비는 두 가지 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음식물의 영양분은 소화기관에서 분해, 혈액으로 흡수되고 다시 세포로 전달된다.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는 영양분을 흡수해 에너지원 ATP를 발생시키는데, 이 ATP가 비로소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된다. 인체는 가만히 있어도 이런 세포 대사를 통해 열량을 소모하는데, 이를 기초 대사량이라고 한다. 근육, 간, 뇌에서 5분의 3, 심장과 소화기관에서 5분의 1, 나머지 장기에서 5분의 1의 열량이 소모된다. 인체가 활동을 시작하면 더 많은 열량이 소모되는데, 이를 활동 대사량이라고 한다. 활동 강도가 높아질수록 또 근육량이 많을수록 활동 대사량도 많아진다. 근육이 많은 사람이 기초 대사량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체지방이 많은 사람은 체지방이 많은 것도 속상한데 체지방이 많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도 낮습니다.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이런 건강체중을 유지하는 것과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